화석연료의 사용은 현재 예전과는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외치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내는 동시에 태양열, 풍력, 수력, 수소 등과 같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합성 석유와 같은 탄소 중립 연료로 변환하는 기술은 탄소 중립 시대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합성 연료로 변환하는 기술의 아이디어는 1925년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이산화탄소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석탄을 기화시키거나 액화시켜 합성 석유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기술력으로는 합성 석유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는데요. 이렇게 잊혀졌던 기술이 현대에 와서 다시 재조명되는 이유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예전보다 크게 발전한 현재의 기술력을 활용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만으로도 합성연료의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열시스템 연구실은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친환경 합성원유를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채널 반응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발생된 전력으로 생산하는 그린수소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기술입니다. 이 그린수소와 공장 또는 선박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고온의 마이크로채널 반응기에서 촉매와 반응시켜 인공적인 합성연료를 만들고 이를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와 같은 기존 장치에 원유 대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마이크로채널 반응기는 촉매와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층과 열을 전달하는 열교환층이 교차로 쌓인 구조입니다. 특히 반응층을 머리카락 10가닥 정도 두께의 통로인 마이크로채널로 만들고 채널 내부를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금속 촉매로 코팅해 반응 효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마치 가늘고 미세한 다중의 촉매 금속 동굴과 같은 모습인데요.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이곳을 통과하며 반응을 일으켜 합성 연료가 제작됩니다. 이 반응기는 기존 반응기에 비해 반응 효율이 뛰어나 경제적이고 크기 또한 기존 반응기에 비해 평균 5분의 1에서 최대 10분의 1까지 작게 만들 수 있어 컴팩트한 변환 장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치에 구애받지 않고 현지에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며 동시에 합성연료를 제작할 수 있는 모듈형 플랜트, 즉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원천 기술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마이크로채널 반응기의 후속 연구를 통해 독자적인 이산화탄소 연료전환 공정을 개발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모듈형 플랜트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